특별히 초대 가수를 모셨어요. 네. 그럼 불러볼까요? 산타클로스! Make my wish come true. Baby, all I want for Christmas. Yeah. 다이어트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함께하면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다이어트 고민 상담소 다노라디오. 메리 크리스마스! 8kg 잘 빼놓고 10kg 찌고 다시 8kg 뺐는데 이번엔 12kg 찌고 숨이 턱 막히고 기절했어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다이어트 고민 상담 들어드리는 다노라디오 DJ 다노언니 제시예요. 오늘 벌써 다노라디오 3화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돌아왔는데요. 크리스마스 하면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왁다질 거란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모셔봤어요. 안녕하세요, 단호 에디터 레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단호 라디오 세 번째 주제는 다이어트에 대한 그냥 모든 질문 이야기해보기로 했었는데 커뮤니티 통해서 저희가 미리 사연을 받았거든요. 아, 진짜 많은 분들이 또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총 3개의 사연을 뽑아봤는데요. 오늘 세 분한테는 진짜 저희가 단호의 산타가 된 것처럼 빵빵한 선물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노라디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읽어볼까요? 부담스러워. 첫 번째 사연은 서영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이어트 대학 단호학과 석사과정까지 마친 단호블리입니다. 진짜 대단하시네요. 한마디로 다이어트 이론은 빠삭한 단호블리인데요. 이 이론들을 제가 처음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알고 시작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8kg 잘 빼놓고 10kg 찌고 다시 8kg 뺐는데 이번엔 12kg 찌고 몸이 한번 망가지니까 살은 기하급수적으로 찌더라고요. 최대한 긍정적으로 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미 망가진 몸들은 자꾸 제 건강한 정신까지 무너뜨리려고 해요. 이론은 빠삭하지만 다이어트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단호블리들을 도와주세요 라고 서영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일단 서영님이 어떤 식사법과 운동으로 8kg를 빼셨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다시 10kg, 12kg가 쪘다라는 거는 무리를 해서 의식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했던 방법이었던 것 같고 완전히 내 습관으로 뿌리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살이 빠지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먹었다던가 운동을 정말 싫어하지만 억지로 참고 했다거나 내 몸은 내가 계속 반복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결과값일 뿐이거든요. 그걸 계속 반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원래 생활 습관에 맞는 그런 몸으로 돌아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몸에 좋지 않은 방법으로 한번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이 이제 낮아졌다고 하셨잖아요. 몸이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했을 때 해야 되는 다이어트는 무작정 몇 킬로를 빼야겠다라는 것보다는 내 몸을 원래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놔야겠다고 초점을 두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8kg를 여러 번 빼보셨다는 거는 본인의 정형화된 루틴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루틴이 지속 가능하지 못한 루틴이었기 때문에 다시 요요가 오고 찌더라도 그때 그 방법으로 다시 하면 돼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스스로. 근데 그 방법은 처음에 효과가 있었지만 똑같이 그 방법으로 하면 그만큼의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우리 몸이 저항하는 기대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식습관 어떤 거 하나 바꾸려고 하면 내가 할머니 될 때까지 이거 반복할 수 있는가?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예스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부터 시도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걸 알았다면은 이걸 시도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녁 굶는 거.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도하는 게 6시 이후에 금식해야 되니까 저녁을 일단 굶어. 이거를 초심자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선택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근데 저녁을 어떻게 평생 안 먹어? 저녁이 얼마나 맛있고 사람들이랑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인데 자리도 저녁이 많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그걸 굶을 수 없잖아. 맞아, 평생. 맞아. 또 비슷한 걸로는 탄수화물 끊기. 맞아. 이런 거. 탄수화물 끊으면은 근데 살이 빠져요. 맞아, 맞아. 살이 빨리 빠지는데 탄수화물을 평생 끊을 수 없다면 먹는 게 차라리 낫거든요. 대신 건강하게 조절하면서 먹는 법을 훈련하는 것이 탄수화물을 아예 끊어서 단기적으로 살이 빠졌다가 어쩔 수 없이 탄수화물 먹어야 되는 순간에 노출이 됐을 때 스트레스를 막 받고 폭식으로 이어지는 것보단 훨씬 더 지속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서영님도 내가 할머니 될 때까지 앞으로 남은 70년, 80년 동안 이걸 지속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케이라고 한다면 그걸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노라디오. 그럼 다음 사연 읽어볼까요? 김아영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전 40대의 주부입니다. 20대 때는 먹는 만큼 살이 안 쪄서 난 살 안 찌는 체질인 줄 알고 살다 30대가 되니 어? 20대 때와는 다르네? 하며 식단 관리도 좀 하고 운동도 하니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다 아이가 셋이 되고 제 나이는 어느덧 40대가 되고 체력도 떨어지고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고 식단 관리라도 샐러드와 조식하니 현기증이 나고 보통 다이어트 정보들이 20대 중심이기도 하고 정보를 보다 보면 제품 구매가 결론인 것도 많고요. 전 주부다 보니 가족들 먹고
먹거리 챙기고 하면 제 먹거리 챙기는 게 쉽지 않아요. 아이들 간식 생각하면 그냥 살을 빼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내 자신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만들고 싶어요. 40대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지 좀 더 건강하게 꾸준히 먹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40대 단호블리분들의 다이어트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 밥그릇 공기가 계속 줄어들어야 됐다고. 20대 때보다 30대는 반의 반절 줄여야 되고 또 40대 때도 반의 반절 줄이고 50대 때는 20대 때 먹던 걸 절반만 먹어야 돼. 진짜 근데 그 얘기가 맞고 왜냐면 아무래도 신진대사 능력, 소화 기능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계속 떨어져 가기 때문에 음식의 양도 줄여야 될 뿐만 아니라 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내 전반적인 식단을 조절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20대 때 단호를 창업해서 막 했었던 컨텐츠랑 지금 컨텐츠가 계속 바뀌잖아요. 킴 카다시안처럼 막 엉덩이 쉐이핑 하는 법 막 이런 거 하다가 요새는 필요하지 않는 법 우리 몸에서 칼슘이 부족하다는 증거 맞아. 이런 거 하고 막 희망찬 얘기를 하자면 10대 20대 운동 식단 하지 않다가 30대 때 이제 단호를 알게 됐는데 꾸준히 운동을 하고 단호를 통해서 식습관을 완전히 고쳤을 때 10대 20대보다 훨씬 더 혈기 왕성해지고 건강해지고 오히려 30, 40대가 더 행복하다 이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 먹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식습관은 혼자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를 좀 바꿔야 돼요. 맞아. 이거는 비단 가족들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내 주변 사람들, 맞아, 내 친구들 맞아. 먹는 게 건강하면 나도 건강하게 먹게 되고 건강하게 먹는 걸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면 나도 그게 되게 맞아. 뻘쭘해져서 좀 어려워지거든요. 적어도 내가 엄마의 위치에 있으면 결정권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의 재료라든지 가공식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공식품을 고르는 기준을 좀 나에게 맞춰서 집에 구비를 해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 항상 떨어지지 않게 구비를 하고 있는 식료품이 현미나 잡곡살 필수품이죠. 밥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채소도 항상 있다. 네, 생채소 한 가지는 꼭 떨어지지 않게 해놔요. 그 다음에 가공식품 고를 때도 1회 섭취량 기준 당류 5g 이하인 거 주로 고르고 나트륨도 좀 낮은 걸로 그리고 아이들이 먹는 간식 같은 것도 당이 안 들어있거나 좀 적게 들어가 있는 담백한 과자 위주로 그래서 아영님이 내 가족의 입맛 성향을 책임진다 이런 마음으로 혼자 하면 너무 힘들어요. 남편한테 같이 해달라고 해야 돼요. 같이 요리하고 같이 장 보고 같이 신선한 음식을 맛보고 이런 집안의 문화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그게 이제 제가 40대 때 하고 싶은 아직 40대 되진 않았지만 단호라디오 라디오. 그러면 마지막 사연을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도혜림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다이어트 마음 다짐한 뒤로 외식의 기준도 까다로워졌어요. 채소와 단백질이 필수적으로 섭취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술은 무조건 금지라는 규칙으로 남자친구와 학교 선후배들과의 외식 약속을 피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달째 반복되다 보니 다이어트는 만족스럽지만 사회 속에서 외톨이가 되어가는 기분이 드네요. 이 사회와의 단절. 진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혜리님처럼 주객전도가 되는 상황이 꼭 오거든요. 왜냐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되게 몰입하다 보면 다른 인생의 목표랑 상충이 되는 때 현타가 오는 것 같아요. 그치. 분명히 행복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그치, 한 거고 그치. 다른 사람들한테 좀 더 사랑받고 싶고 나 스스로에게도 사랑받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한 건데 외톨이가 된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랑이나 그치. 다른 사람들과 만들 수 있는 추억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멀어지고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이거는 뭔가 혜리님이 원래 다이어트를 하고 싶었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큰 목표를 위해서 다이어트라는 작은 목표를 세웠는데 그 작은 목표 때문에 상위의 목표가 지금 달성이 되지 않고 있는 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목표를 어디까지 추구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한 선을 한번 지켜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다이어트에 너무 과몰입해 있는 상태에서 모든 욕구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외산화까지 가더라고요. 네, 이러려고 다이어트를 한 건 아니에요. 무기력해지는
있는 상태가 됐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네, 아마 많은 분들 공감하실 텐데 진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식욕도 없어질 때도 있어요. 이런 시기가 딱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식욕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안 좋은 거 식탐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 중에 맛있는 음식을 맞아. 먹을 때 기쁨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크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그게 하나가 없어진다는 거는 엄청나게 공허하고 되게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또 음식을 통해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영역이 되게 큰데 음식을 다른 사람들이랑 먹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고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혜리님 같은 경우는 나의 인생에서 제일 큰 행복에서 그 안에 속해 있는 다이어트를 통해서 얻는 작은 행복을 한번 정의를 해보시고 다이어트가 침범하면 안 되는 나의 인생의 행복을 따로 이제 떼서 다이어트를 하되 내가 외식을 할 때는 이런 기준을 세워서 이 이상을 먹지 않는 거 이런 것들까지는 먹지 않는 거 내가 술자리에 가서 사람들이랑 즐겁게 즐기고 남자친구나 선후배들이랑 좋은 대화하는 시간을 보내되 술은 이 정도까지만 먹는 걸로 나만의 이런 선을 정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통해 얻는 행복이 이렇게 돼 있고 그 안에 나의 사회생활이나 음식을 통해서 얻는 행복이 좀 갇혀있는 다이어트가 잡아먹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요 행복의 위계를 좀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제일 무서운 포인트가 뭐냐면 무조건 금지라는 포인트가 사실은 처음 사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할머니 때까지 이거를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할머니 될 때까지 술 못 끊겠거든요. 내가 수술을 했다거나 그치. 무슨 치료를 받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술은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다이어트랑 관련된 거다? 라고 하면 지속 가능한 방식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먹으면 안 좋은 좋죠. 음식은 있지만 다이어트를 위해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없거든요. 조금 먹으면 돼.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듯이 할머니 될 때까지 할 수 있어? 행복한 할머니로 늙을 수 있어? 이 두 가지를 스스로에게 그렇죠. 질문해보시면 좋겠어요. 다노라디오 요거는 사연은 아닌데 너무 좋은 내용이어서 같이 좀 공유하고 싶어서 들고 왔어요. 이분에게는 그냥 깜짝 선물 느낌으로 베이지케어 1개월 수강권을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혜원님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학생이에요. 진짜 어릴 때부터 뭣도 모르고 다이어트 시작한 것 같아요. 방학 때는 1일씩 하고 걷기 운동이나 단 혼자 하면서 지내니 살이 빠지고 학교 다닐 땐 친구들과 고칼로리 식사에 간식 야식 먹고 앉아서 했다 보니 다시 요요 오고 찌고 빠지기만 중학교 때부터 4년 반복한 것 같아요. 근데 시간 갈수록 더 안 빠지는 게 느껴지고 고등학교 말쯤에 반복이 싫어서 굶고 빡세게 운동해서 20kg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니 어느 날 숨이 턱 막히고 기절했어요. 결국 저는 기흉해. 기흉은 이제 폐에 구멍이 나는 거거든요. 네, 영양실조에 거식증까지 진단받고 수술을 하셨어요. 고3 말에 수술과 2개월 입원을 하고 수능도 결국 못 봤어요. 유유 너무 황당하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단원님들의 조언들을 많이 생각하고 반복했던 것 같아요. 무서웠던 음식들과 두려웠던 애증의 운동들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나를 사랑하자는 마인드로 나를 위하자는 생각으로 내 몸에 맞는 음식들을 챙겨 먹고 요리도 해보고 다른 사람들과 식사도 노력해보며 지금은 누구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마인드와 몸과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너무 길어서 당첨 안 될 것 같지만 그냥 단원이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라고 저희도 사랑합니다. 혜연님 너무 대단하세요. 진짜 되게 짧게 써주셨지만 무서웠던 음식들과 두려웠던 애증의 운동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 이 과정이 한테는 되게 길고 힘들었을 텐데 지나왔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이 당시에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흐흐를 하면서 진짜 그 시기를 추억할 수 있을 만큼 멘탈도 그렇고 몸도 많이 건강해지신 것 같아서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안 바뀔 거야, 나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혜원님의 사연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응원이 될 수도 있을 것 좋은 같아요. 좋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연말은 많은 단호 분들이 자기 내면에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단호TV랑 같이 위로도 받고 응원도 받고 그런 연말을 보냈으면 좋겠고 2020년에도 단호TV와 함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습관성형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단호라디오 오늘 이렇게 해서 단호라디오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꾸며봤는데요. 이렇게 해야 돼? 사연을 보내주신 서영님, 아영님 두 분께는 홈트 패키지 받을 수 있는 마에다노 베이지케어 6개월 수강권 2020년 다이어트 성공하시라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내드릴게요. 이제 6개월 동안 코치님 피드백 받으면서 식단 관리하고 운동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다노 바이브 요가링, 다노 미니 폼롤러, 다노 마사지부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세트라고 해요. 그리고 혜리님께는 홈트 패키지 받을 수 있는 마에다노 토탈케어 3개월 수강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코치님이랑 같이 대화하면서 케어 받을 수 있는 토탈케어에 다노 폼롤러, 미니 폼롤러, 마사지부까지 들어있는 세트입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여기 아래에 떠있는 네. 자 여기 어디가 여기 있는 단호TV 이메일 주소로 당첨 정보 보내주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단호TV와 함께 습관성향 건강하게 같이 해봐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